2023년 대한민국 김치 품평의 대상을 수상한 새벽밤 참매실 김장김치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라남도 대표 김치 브랜드인 새벽밤 김장김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김치를 맛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주 감칠맛 나는 맛있는 김치잖아요. 고향은 전라도가 아니지만 전라도식 김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김치만 맛있으면 정말 김치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 그 맛있게 밥을 드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굳이 담지 않으셔도 집에서 만든 것과 같은 맛있는 전라도식 김치, 참매실 김장김치입니다.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과 함께 포장이 돼서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 용기에 담아두시는 게 맛있게 김치를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맛있는 향이 올라오는데요. 배추도 아주 잘 절여졌고요. 재료들이 모두 국내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전라도식 김치를 구입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아주 색깔도 좋은 김치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김치는 그 무채를 많이 넣지 않더라고요. 양념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올라오는 향이 아주 맛있는 향이 납니다. 맛을 꼭 봐야 되거든요. 아주 배추도 너무너무 잘 절여졌고요. 갓 지은 밥에 척척 걸쳐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배추의 식감이 너무 좋고요. 아주 깊은 맛이 나요. 간도 너무 좋습니다. 그 전라도 김치는 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절대 짜지 않고요. 아주 맛있어요. 젓갈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운 맛도 아니고요. 젓갈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심해낸 맛있는 김치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새벽밤 김장김치는 국내산 배추, 열무, 고춧가루, 국내산 젓갈 등 모든 재료가 100%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끓여내는 육수로 배추김치류는 당일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햇섭 인증 업체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김장김치입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당일 발송을 하는데요. 갓 담은 신선한 김치의 맛을 가정에서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새벽밤 참매실 김장김치는 참매실 진액과 직접 숙성시킨 젓갈을 사용을 해서 새벽에 출근해서 이른 아침부터 생산하는 공장 직원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담겨있는 김치입니다. 양념을 아끼지 않고 숙성시킨 새우젓, 멸치젓, 북새우, 멸치액젓으로 감칠맛을 더하고 국내산 무, 대파, 마늘, 생강, 양파로 시원한 맛을 더 첨가했습니다. 신선한 국내산 사과와 배즙, 매실 진액으로 단맛을 더해서 입안에서 아주 감칠맛 나는 착착 감기는 그런 맛있는 김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깔끔하고 깊은 전라도 김치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밤이 쇼핑몰 및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리뉴얼했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편의성과 가시성이 좋아진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새벽밤 김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신 김치를 구입을 해서 꼭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는 김치의 맛을 입안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김치찜 하면 보통 신김치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담근 김치를 가지고 김치찜을 하시더라고요. 진한 멸치 육수에 푹 익혀서 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를 만약에 담그잖아요. 갓 담은 김치는 무조건 냄비는 김치찜을 합니다. 저는 오늘 등갈비가 있기 때문에 등갈비를 넣고 지금 익지 않은 이 김치를 가지고 김치찜을 해서 저녁상을 차려보겠습니다. 등갈비를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갈비 올려놓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넣어보겠습니다.
자리였습니다. 지금 무거지가 찢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의 김치찜이 됐어요. 자, 등갈비 김치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입맛을 잃으신 분들은 꼭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끓여낸 그 라면에다가 이렇게 또 김치를 척척 걸쳐서 먹는 입맛은 아마 드셔보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또 이 김치 때문에 또 오늘 또 실패를 했습니다. 또 실패를 했어요. 김치 때문에. 새벽밤 참매실 김장김치와 함께 클리어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